순천시와 성가롤로 병원이 북한 이탈주민의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의료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영구 임대 아파트인 우산 빈여울채 150세대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지나 노후된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는 국비 107억 원에 투입해 1차 사업 대상인 150세대에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LED 전등 등을 설치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여수사랑 상품권의 운영 대행사가 한국조폐공사로 변경됩니다. 여수시는 조폐공사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여수사랑 상품권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과 홍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억 4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범죄 피해자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